여러분, 오늘도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우리 몸에서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된 작용입니다.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Fight or flight reaction. 그러니까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의 반응.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의 초기 반응을 우리가 많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그 이제 많은 스트레스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넓은 초원위에 얼룩말이 가만히 풀을 뜯고 있다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얼룩말은 지금 초원위에 아주 햇빛도 따뜻하고 풀도 아주 맛있고 굉장히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 이 얼룩말, 지금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납니까? 맞습니다. 사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굶주린 사자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얼룩말은 스트레스를 이제 엄청나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룩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뭘까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도망가는 거.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야지만 목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는 도망갈 수가 없다면 그렇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 바로 fight or flight reaction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때 얼룩말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얼룩말이 사자를 인지하는 순간에 사자가 이렇게 딱 노려보죠. 그러면 이제 뇌 속에서는 급격하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어디로 가느냐? 부신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그 콩팥 아시죠? 이등 쪽에 있어요. 인간 등 쪽에 사람 등에 보면 신장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동물들도 다 신장이 있죠. 그 신장 바로 위에 보면 조그만 엄지손가락만한 그 부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부신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이제 코르티졸 같은 호르몬이 있고요. 또는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일단 강력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룩말이 이제 위기에 빠지는 거죠. 이때 얼룩말이 해야 될 것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도망갈 것이냐, 싸울 것이냐. 근데 싸우는 얼룩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사자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잘 도망갔다면, 다행히도 사자를 다 따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평화를 되찾으면서 얼룩말은 다시 편안한 상태로 가게 되죠.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자가 싸울 때이든 도망갈 때이든 똑같이 공통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강력한 근육의 힘을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육의 힘을 쓰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 뭔가 봤더니 바로 좀 아까 그 부신에서 분비됐던 코르티졸이라든가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야만 이것이 근육에 강력한 힘을 줄수 있고 나를 긴장시키면서 태도를 강력하게 싸울 준비를 한다든가 도망갈 준비를 시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이 호르몬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우리가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호르몬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뭐, 당장 막 도망가거나 아니면 당장 싸워야 되거나 뭐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긴장되는 스트레스 또는 뭔가 이렇게 상황이 자꾸 짜증나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막 도망갈 수도 없고 막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호르몬은 소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우리 몸에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고 이때 나온 호르몬들은 자꾸자꾸 우리 몸에 영향을 주면서
여러 가지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뭐 마그네슘을 감소시켜서 근육을 조이게 만든다든가, 또는 자꾸 탄수화물을 먹고 싶게끔 만든다든가, 단게 땡기게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때 나온 호르몬은 원래는 동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호르몬이었지만, 현대 사회의 인간들은 똑같이 이런 호르몬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에 남아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호르몬으로부터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스트레스 자체를 안 받는 성격이면 호르몬이 적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신경이 민감한 걸 가라앉힌다든가,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호르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영양소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혹시 그 영상 궁금하시면 지금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호르몬이 이미 나왔다. 그렇다면 이 호르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을 것일까요? 예, 방법은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얼룩말이 막 뛰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저절로 호르몬이 소모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호르몬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근육에 힘을 쓰는 운동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이런 호르몬들을 빨리 소모시킴으로써 우리가 적절하게 다시 호르몬이 감소되고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도 있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을 빨리 소모시켜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물론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한번 근육에 힘을 쓰는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호르몬들이 빨리빨리 소모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더 천천히 릴렉스되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운동을 하시는 것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